네, 빠르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석 지점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점장님. 아니 근데 아까 저기 우리 박 선생 하는 거 Z세대 주식? 예. 요 이렇게 니오가 많아? 어떤 주별로? 주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니오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보면서 재밌어가지고. 예,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만의 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주식이 우리랑 또 약간 다른 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중국 주식을 예. 많이들 갖고 있네. 예. 니오. 니? 네. 오. 네. 박 선생이 어디 가서 1등해서 오면 네. 누가 1등했어? 네. 저요. 네. 니? 네. 오. 니요. 네. 빠르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자 그냥. 네, 제가 팀장님이었을 때 제가 잡기 팀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점장님 대신에 참 그렇게까지 말 못하겠고 적기 지점장님 한번 가시죠. 아, 오늘 저 시간 별로 없어서 엑기스만 딱딱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사실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몇 가지 오늘 볼 수 있겠다 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밀이나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은 사실 뭐 밀은 그 기후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도 있고 이미 파종을 놓친 것도 있고 뭐 올해는 해결 안 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농산물은 해결이 안 되고 뭐 원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안 풀리고 있고 어쨌든 그거보다 더 일단 심각한 건 중국의 봉쇄였는데 그게 좀 풀리는 기미가 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정리를 좀 하고요. 네. 뒤에 어쨌든 금요일날 어쨌든 굉장히 큰 반등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그에 앞서서 중국 증시는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 봉쇄가 좀 완화되는 얘기가 주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0.34 상하이 종합 선전 성분 한 0.5 빠졌는데 경제 지표가 네.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산업 생산이 예. 4월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9가 나왔는데 예상이 플러스 0.5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소매 판매가 네. 당연히 안 좋을 거 알겠죠. 3월에도 마이너스 3.5였고 예상이 마이너스 6.2였는데 마이너스 11.1이 나왔습니다. 야.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네. 그래서 뭐 고정자산 투자랑 실업률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또 항상 격주 정도 나오시려나 이철 작가님 아까 또 방송에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네. 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진짜 중국 경제 안 좋다. 두 번째 정부가 그걸 인정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세 번째 그럼 인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치가 나온다. 그게 이제 약간의 방역 정상화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는 공무원들의 상소문이다. 진짜 경제 안 좋습니다. 이러면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는 상소문이라는 얘기였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어쨌든 뭐 리커창 경제를 중시한 리커창의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아까 저기 이철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약간 이제 칼바지? 뭐 이렇게 잘 되면 시진 픽 때문에 잘 된 거고 안 되면은 리커창 총대 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 방역이 실패했던 막 경제가 안 됐고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상하이가요 봉쇄가 오늘 50일째입니다. 일주일만 한다던 봉쇄가 50일째인데 드디어 점진적인 봉쇄 해제에 돌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제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퉁 상하이시 부시장이 방역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점진적인 개방 그리고 제한된 인구 유동 효과적인 통제 원칙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상업 활동 회복을 추진한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긴 하지만 뭐 쇼핑센터, 백화점, 슈퍼 뭐 이런 편의점, 약국 이런 거 일부 업종에 영업을 허용하고요. 네. 음식점은 이제 배달을 허용하고 아예 뭐 그런 봉쇄였으니까 여기는 그 영업도 안 했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제 조건부로 운행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네. 또 운영이 재개될 수 있는 수출입 업체 820여 개가 포함된 세 번째 화이트리스트가 발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어제 있었고요. 네. 오늘 또 상하이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오늘 발표는요. 자 6월 1일부터 중순까지 3단계에 걸쳐 완전 정상 생활과 그 생산활동 복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부분 가동했잖아요. 이게 네. 중국이 상하이가 세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방어구역 여기는 약간 뭐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관리 통제구역 통제구역 세 개를 나누고 있는데 방어 구역부터 제한적인 이동과 개방 그리고 그 낮은 수준의 사회 활동을 보장한다. 오늘부터 21일까지 네. 그리고 21일부터는 그 말일까지 통제 구역과 관리 통제 구역 수를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전히 풀겠다. 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상하이가 어쨌든 6월부터는 뭐 조금씩 풀겠지만 이제 그런 통제 구역이나 관리 통제 구역이 없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물론 다시 급증하면은 도루묵이고 그거 네. 봐야겠지만 그래서 중국이요 어쨌든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오늘이 1159명 굉장히 줄었습니다. 뭐 상하이만 2만 명씩 나오다가 줄긴 줄었고요. 베이징도 50명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두 개 아니었습니까? 전쟁 그리고 저 중국 봉쇄. 근데 중국 봉쇄가 지금은 더 크단 말이에요. 전쟁은 어차피 상수로 놓고 시장에 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정상화가 잘 될지 봐야겠지만 특히 상하이가 중요하잖아요. 네. 반대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방역 청정국들의 아이러니가 딴 데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청정국 중에 하나였죠. 보니까 최근에 뭐 7일 평균 6만 명대까지 늘어났어요. 확진자가요? 확진자가. 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날은 빵명 어떤 날은 12만 명 해서 이제 검사 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6만 명, 일 6만 명 정도까지 늘어났고 네. 또 더 심각해진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저기 약간 저기 네. 좀 위쪽을 이렇게 네. 보면 네. 윗동네. 윗동네. 네. 거기가 14일 날 29만 명, 15일 날 39만 명. 누적 121만 명. 거기는 사실 빵빵빵이었잖아요. 진짜 빵이었는지 뭐 그러니까요. 걸리면 갑자기 사라진다고 막 옛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뭐 25일 4월 25일 날 대규모 열병식 한 때부터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고 여기는요 더 문제가 백신 접종률이 빵프로예요. 백신을 다 거부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준다는 것도 거부. 예. 다 거부. 아니 지금도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글쎄요. 그래가지고 예. 사실상 그 CNN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여기는 예. 이제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다. 뭐 29만 명, 39만 명이면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죠? 그래서 더 문제는 예. 여기가 혼란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예. 이게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아니 뭐 주사 바늘을 녹슬 때까지 재활용을 한다고. 맞아 그런 뉴스도 그런 뉴스도 있고 의료인 프라가 전혀 없는 네. 상태에서 혼란의 도가니 빠지고 있어서 네. 우리한테 백신 접종 안 된 상태에서 확진이 되면 사실 사망률도 꽤 많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영양 상태도 좀 안 좋은 국가다 보니까 뭐 사망률은 두 자릿수 육박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로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정책. 물론 어쩔 수 없죠. 또 의료가 없으니까 중국도. 그래서 불가능한 정책을 하다가 이런 일이 맞이했고 다행인 거는 상하이가 풀리는 로드맵이 나왔다는 거는 글로벌의 어쨌든 공급망에는 어쨌든 반가운 그러네요. 뉴스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미국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요. 네네. 일단은 금요일 날 세게 반등이 있었는데 네.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이게 저희 당사에 이제 아침마다 시황하시는 서상영 본부장님 자료에서 좀 발췌를 해봤는데 네네. 밸류에이션을 보니까요.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R이 16.6배까지 떨어졌다. 근데 5년 평균이 18.6배고요. 10년 평균도 16.9배예요. 그러면 10년 평균으로 봐도 아래다라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5.2배인데 10년 평균이 16배라서 그보다 아래다.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수 소비재 많이 보잖아요. 네. 필수 소비재는 21.2배이기 때문에 10년 평균이 18.9배보다 비싸다. 그냥 어떻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 그래도 필수 소비재는 쓰지 않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사면서 주가는 거기는 견조한 거고 나머지는 빠져 있는 건데 일단 그리고 실적 발표를 지금 91%가 했대요. S&P 500이. 근데 보니까 77%가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데 문제는 가이던스였죠. 근데 가이던스를 다 주지 않아요. 가이던스를 주는 기업들은 큰 기업들 중에서 뭔가 예측 가능하고 자신 있는 기업들만 준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이 76개랍니다. 예. 한 450개 정도가 발표를 했는데 76개면 다 가이던스를 주는 건 아니죠. 그러네요. 이름 알만한 그 기업들만 하는 건데 그중에 53개 약 70%가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를 했고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에 좀 그 조정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S&P 500 기업들 중에 한 450개 정도가 지금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업 리스크에 대한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이 377개. 그래서 지난 분기 356개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예전에 나실 때는 50개 막 100개 이 정도였는데 어쨌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을 괴롭히는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맞다. 예. 아까 우리 박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예. 정확하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좀 싼 위치에 있었고 이거 아마 우리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을 텐데 그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전에 공포지수가 6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맞아요. Fear and Greed 예. 인덱스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쨌든 강한 반등을 해서 한 12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0에서 100까지고요. 코로나 정점에서 아마 3까지 떨어진 걸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게 2018년 말에도 10 언더가 있었었고요. 20 이하를 익스트림 피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막 짤을 막 찾아봤는데 2014년에 0도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0. 예. 네. 그래서 막 90을 넘은 적도 있었어요. 20년, 21년 중에 한번 예. 좋았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6은 정말 드물게 예. 낮은 수치고 이 익스트림 피어에서 사가지고는요 중기로는 거의 안 물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비교한 차트들을 보니까. 네. 근데 아직 시장의 항복 뭐 이 커피큘레이션 커피튤레이션? 예. 발음 잘 못하겠다. 항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긴 있어요. 항복은 뭐냐면은 내가 다 먼저 팔고 끝까지 안 팔라고 지고 있던 거마저 던질 때가 항복이다. 대표적인 게 애플, 테슬라라고 네. 하던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약간 빠지니까 어? 커피튤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그 정도 내가 아끼고 마지막 들고 있는 거가 집어던질 정도의 금융위기는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건 좀 너무 좀 과한 그 예측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래서 뭐 공포와 탐욕 지수 구성한 7가지 항목도 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좀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네. 그냥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빠졌나, 얼마나 많이 빠지는 걸 베팅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팔고 떠나느냐, 그리고 공매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투심이 악화됐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그거잖아요. 정말 이럴 때가 또 바닥 부근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굉장히 참고할 만한 지표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금요일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집어던진 거 중소형 기술주잖아요. 걔네가 굉장히 세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크 ETF가 금요일날 11.82%가 올랐어요. 아. 그래서 이게 아크는 또 재밌는 게 요새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대요. 한 3억 달러, 5월 4일인가 3억 달러,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 2억 달러, 2억 달러 이렇게 들어오고. 캐시우드가 또 코인베스를 또 샀다고. 네. 예, 뭐 그런 뉴스로 있더라고요. 코인베스 박살나다가 또 금요일에 네. 한 16% 올랐던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렇긴 그래요. 이게 90% 빠졌다가 반등하는 중소형주를 따라 사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확신은 없어요. 그러냐면 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90%가 빠졌어. 네. 거기서 반토막이 나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은 5% 더 빠지는 건데 네. 꼭지에서 물린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싸다고 들어간 사람은 반토막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고 네. 그렇다면 이게 그 정말 중소형주가 돌아선 거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풍향계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는 겁니다. 투심이 갑자기 위험선으로 바뀌느냐 이어지느냐 이게 반등이 이어지면은 네. 풍향계로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시장 분위기 바뀌었다. 뭐 여기서 베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지만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90% 빠져있는데 공부를 해서 확신이 들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포트의 일정 부분을 실패해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베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내가 확신이 들어야겠죠. 근데 이게 실패해도 여기서 사실 왜냐하면 이런 거 중에 텐베거가 나오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텐베거냐 꽝이냐인데 이게 꽝이 됐을 때 내 포트가 너무 흔들릴 정도면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요. 뭐냐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죠. 텐베거를 실패하면은 좀 다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 한 번 성공하면 너댓 번 실패한 거를 다 많이 하고 남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시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첫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이 결국엔 이런 것도 성공해서 먹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쪼개서 내가 몇 번의 실패를 해도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욕심을 좀 줄여서 몰빵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런 거죠. 일반인들한테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돈 벌기 쉽다. 그런 얘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빨리 끝내면서 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뭐 약간 어떤 투자 하나 있어서 뭐 라피키 리스치라는 분인데 네. 뭐 좀 돌았어요. 저도 좀 몇몇 고객분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이런 글인데 네, 네. 그 글 중에 발췌만 해서 다른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서 다 보셔도 되는데 자, 이런 좀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야 10배를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텐베거를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글인 것 같은데 자, 시장이 좋아야 10배를 먹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폭락했을 때 사야 10배를 먹을 수 있다. 사실 그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10배를 시장이 좋을 때 사서 먹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해서 싸졌기 때문에 사서 10배를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분은 사실은 10배가 올라도 의미 있게 사야 된다라는 좀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조심하자. 그거는 이제 내가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주식을 공부할 때입니다.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지수 신고가에서 유튜브를 보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겁니다. 좀 따끔해요. 그죠? 그래서 남들이
놀 때 공부해야 등수가 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식 바닥에서 지진 돈으로 술 먹으며 욕하는 밤이 주식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게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라는 걸 목요일 날 올리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중국의 상하이 봉쇄는 조금 완화되는 게 보이고요. 인플레도 아쉽긴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아쉽긴 하지만 피크를 어쨌든 찍었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8.1이 8.3이 나왔지만 8.5보단 줄어들었으니까 모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은 나보다 빠르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는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향계로 삼을 수 있는 중소형 기술주들의 반등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좀 트리거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유. 그 제가 예전에 빠지는 주식을 샀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하락이 매수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락장에 좋은 기회를 이제 찾아내야죠. 예. 좋은 기회는 이제 상승장에도 있고 하락장에도 있는데 예. 하락장에 찾아낸 좋은 기회가 정말 높은 부상을 안겨주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막 했으니까. 근데 이제 텐베거를 찾으러 네.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파이팅입니다, 박사님.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시황 재미있게 알려주신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반포 WM 지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텐베거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보통 투자자 중에 피터 린치라는 투자가 이제 텐베거라는 단어를 가장 즐겼었고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피터 린치님의 포트폴리오에 항상 주식이 1,500개 정도 있었다는 거, 그 중에 텐베거 나왔던 거 1,500개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했었습니다. 다 샀네. 네, 1980년대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고 전설이었지만 텐베거를 정말 많이 먹었지만 안 된 종목도 정말 많았다는 거. 그래서 텐베거 아무 종목 찍어서 텐베거 먹겠다 이거 리스크하다는 거 네. 네,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예. 오늘 장혜성 점장이 전해주신 소식 중에 6월에 중국의 봉쇄가 해제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경기 침체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상해항이 막히면서 글로벌 그 물류가 막히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게 수행은 좀 중요한 호재일 수 있으니까 다 같이 공부하고 좀 내용 업데이트하면 시장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2부에는 많이들 기다리신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와 계십니다. 오늘 마침 장도 약간 온기를 찾아가는 시기니까요. 이사님 모시고 또 공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광고 보고 와서 모시겠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